안녕, 내가 누구냐고? 나는 속쌤이야. 보자, JU...땡땡땡땡땡 미생이의 고민사연을 가져왔어. 읽어보겠어. 저는 현재 고위학생이고 미술학원 다닌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제 나름대로 학원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요즘에는 그림 그리다가 자꾸 제 그림 못 그려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림 실력이 빨리 늘까요? 나는 고민사연이야. 와, 난 이 사연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 진짜 굿이야, 굿. 내가 왜 박수를 쳤냐면 그림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해결책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렇다는 건 그림에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좀 더 잘 얘기를 해줘야겠어.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우선 네 그림이 못 그려 보이는 이유부터 설명해 줄게. 네 그림이 못 그려 보이는 진짜 이유는 그림은 안 그리고 눈높이만 높아져서 그런 거야. 우와! 아, 열심히 그림 그렸다고? 그래, 뭐 네가 불성실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내 얘기 한번 잘 들어봐. 일단 눈이 높아졌다는 건 좋은 점이긴 해. 일반적으로 입시미술하고 실기실표하게 잘 그린 그림들을 붙여놓잖아. 엄선된 우수작들이란 말이야. 그 그림들을 매일 쳐다보기만 해도 눈높이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 문제는 눈만 높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 자, 이제 눈높이에 따라서 손도 따라줘야 되겠지? 벽에 붙여놓은 그 그림들보다 네가 더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진짜 많이 그려봐야 돼. 다 따라 그려봐야 돼. 잘 그린 그림들 많이 따라 그려봐야 그 그림들만큼, 아니 그림들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 거란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면 모조리 싹 다 벗겨보렴. 그리고 그림 실력이 빨리 늘고 싶다고 했지? 좋은 해결책이 있어. 그 해결책이 뭐냐면,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지적받으려 해라! 빠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림 실력 빨리 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해주는 말이야. 그림 한 장 그릴 때마다 선생님한테 들고 와서 쌤, 잘 그렸죠?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 그거 칭찬해달라는 거지? 어딜 잘 그렸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는 거지? 근데 있잖아, 네가 진짜 그림 실력이 늘고 싶으면 못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보완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 마음은 다 똑같아서 학생이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 못 그린 부분을 콕 집어 지적해주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순간 학생 표정이 썩어버렸다? 기분이 나쁜 것 같다? 상처받은 것 같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다음부터는 지적 같은 거는 못 해주게 되는 거지. 그럼 뭐 칭찬해주는 거지 뭐. 그렇게 그림 실력은 늘지 않고 또 1년은 그렇게 흘러가겠지 뭐.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애초에 선생님한테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수용적인 태도가 되어 있어야겠지? 가르쳐주시는 거 딱 받아 먹고 선생님의 지적질이 내 그림의 중요한 양분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음부터는 선생님에게 그림 들고 가서 이렇게 물어봐. 쌤, 어딜 고쳐야 될까요? 자, 됐지? 고민 해결. 마이미에서는 미대 입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미대 입시생들의 고민들까지 사연으로 받고 있어. 채택되어 사연이 소개되면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소정의 선물까지 주고 있으니까 아래 댓글창 또는 이메일 주소로 궁금했던 부분들,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으로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마, 이게 미래 입시다.